러시아군에 동원된 북한군들이 첫 전투에서 사망했다.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현지 시간 지난 22일 러시아군 측의 한 중국 용병이 SNS 생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. 자신을 된 위장이라고 밝힌 이 용병, 북한군이 사나울 것이라는 선입견은 있었지만 크게 웃으며 설명했는데요. 해당 매체는 이 용병이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이 용병은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. 루안스크 전선에서 숨진 중국 국적자 15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지휘체계는 허술하고 전사자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고 털어놨습니다. 해당 매체는 이 용병의 실제 신원은 확인 불가하지만 다른 중국 용병과 SNS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것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